자, 플러스 7.5기사 36회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29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only when 주어 동사인데, 봐봐. 배웠던 게 수차례 나와.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문장 시작할 때 알고 있어. 뭐가 나오는 거냐면, 부정부사. 부정 형태의 부사 뭐가 있어? 네버나 not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only 중에서 부사 only인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only 뒤에 뭐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거나 부사절이 나오거나 아니면 전명구가 나오는 케이스에서 맞니? 뒤에 주어동사를 쓰면 이 주어동사의 형태가 먼치가 된다. 도치된다. 도치가 되는데 이게 무슨 형태로 도치가 되냐면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된다는 거. 우리가 38강, 그러니까 구문인사이드아웃 파트 2 38강에서 타이프 1 도치라고 배웠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only 다음에 when 주어 동사 부사절이 나온 상태에서 뒤에 보니까 여기 형태가 뭐가 된다? 의문문 어순 도치가 된다는 거 되십니까? 아, 그래요. 해석을 좀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only when 주어 동사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 1 할 때만 주어 2가 동사 2 한다인데 조금 더 바꿔보니까 이런 느낌이죠. 주어 1이 동사 1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약간 아던트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주어 2가 동사 2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perspective인데 이것은 그냥 관점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물론 미술에서는 원근법 이렇게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점 되겠습니다. 자, 문장 해볼까? 해봐. 아, 그러면 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only가 문장 맨 처음 나오고요 when이 이렇게 나와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싹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주어 1이 동사 1 하고 나서야 비로소니까 아이들이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면 that 이하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can have 가질 수 있구나 systematically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다른 경험들과 관점을 가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들 자신의 것과는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에 주어 2가 여기 나오는데 are they able 나오는 이유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왜? 도치가 되니까 왜? only가 앞에 나오면 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할 수 있냐면 take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perspective 관점을 그들 자신만의 관점을 취할 수 있게 그들 자신의 생각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마 컴마 있으면 그냥 묶어주면 되지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노우가 나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누구랑 병렬일까? 컴마 컴마를 묶어보니까 엔드 뒤에 노우인데 동사 원형은 앞에 있는 테이크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알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생각 마인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be able to take랑 be able to know가 병렬되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넘어가자고 알겠어? 자. 앞에 only가 나왔어. 그 다음에 뒤에 부사나 전명구나 지금처럼 부사절이 있으면 얘는 부사 only로서 뭐다고? 뒤에 도치를 발생을 시킨다고. only when이면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야 비로소니까 아, 아이들이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다른 경험과 관점들 그들과는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들은 취할 수 있대 그들 자신만의 생각에 대한 관점을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마인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아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문제 가볼게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에 1번 딱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which가 있다 1번 명사 뒤에 뭐가 있다? which가 있다 100% 머무는 거냐면 얘야 아니면 where이야? 무슨 끝입니다 혹은 전치사 플러스 which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묻는 거냐면 which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오는 관계대명사이고 where이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오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장 구조를 보기는 볼 건데 어쨌든 간 포인트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텐데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관계사는 더 이상 없어요 봐봐 partly 부분적으로 어떤 프로이드의 생각에 어떤 대응에서 반응에서 이 피아제트라는 사람이 제안했대 뭐라고 했냐면 children up to the age of about 7 years 그러니까 한 7살쯤까지의 아이들 요 아이들은 remain locked 잠겨진 상태에 있다는 거죠 within more than self-centered view 자기중심적인 관점 세계관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을 그가,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적인 에고센트리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콜은 친구들, 콜은 뒤에 명사를 하나 쓰고 그 다음 두 개 써야지 맞는 문장이죠. 왜냐면 얘를 얘라고 부른다니까. 명사원을 명사2라고 부른다니까. 지금 명사원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인지적인 에고센트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목적어 빠져있는 거 맞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오니까 위치를 쓰는 게 맞겠다. 요 위치는 앞에 있는 요 세계관, 요것을 꾸며주는 것이 맞다. 됐습니까? 2번 socialized인데 얘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다. 일단 동사인지 분사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자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려면 구조 분석을 하셔야겠죠. 가겠습니다. 이것은 can be seen 여겨질 수 있어 뭐로 간주되냐면 midway 한 중간 지점으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동사 하나 체크. 뭐 사이에 있는 거냐면 프로이트의 infantile autism 어떤 이제 자폐증과 이 사람이 부르는 유아 자폐증과 between A and B니까 그러면 between 다음에 명사 A and B니까 일단은 더 fully socialized awareness까지는 명사가 분명해. 맞니? 그러면 얘는 socialized니까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형태겠네. 일단 동사는 아니겠네. 그러면 얘가 ing인지 pp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동사 ed 형태는 얘가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의 pp일 수 있단 말이야. 맞니? 그런데 수능 문제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가 과거 동사 자리가 맞아. 그러면 거의 95% 맞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 거기서 뭐까지 보면 되냐면 태까지 얘가 수동이야 능동이야 요 정도만 보시면 100% 여기서 걸리게 돼 있어. 되십니까? 그런데 PP가 맞다. 과거동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PP이면은 얘는 반드시 ING 형태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과거동사 자리가 아님을 알았으니까 얘는 ING 형태일지 PP 형태일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봐봐. 동사 1이 PP 형태와 ING 형태가 이렇게 있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이제 꾸며주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 이 명사가 뭐뭐 하는 거야? 아니면 뭐뭐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 preferred 선호가 되는 그 다음에 하나는 preferring이야. 선호하는이죠. 그 다음에 뒤에 뭐를 쓰냐면 means, 수단을 쓰겠습니다. 만약에 기준을 분사에서 명사로 오면 선호되는 수단, 선호하는 수단이지. 둘 다 어때? 괜찮지? 헷갈려. 근데 수단을 기준으로 해서 수단이 선호를 하는 거야? 수단이 선호가 되는 거야? 아, 당연히 버스 같은 수단은 선호가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 preferred means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인식이 사회화를 시키는 거야? 사회화가 되는 거야? 당연히 사회화되는 인식이죠. 그러니까 socialized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 자, 3번 보시면 봐봐. 3번의 대명사인데 이것은 다른 게 없어. 대명사나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빼박 이것은 해석하세요.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어법이라는 게 우리는 약간 그 형태를 보고서 슥슥 풀고 싶은데 빨리빨리 풀고 싶은데 대명사 내지 제기대명사 나오는 순간 무조건 해석과 구조분석을 하라는 뜻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싫어. 그러니까 해석은 다른 이제 빈칸 추론 이런 데서 하고 싶은데 여기서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싫어요. 그런데 수능 출제 입장에서 봤을 때 딱 떨어지는 그 출제 포인트긴 하지. 왜냐면 최대한 어퍼 포인트에서 외우는 것을 지향시키고 뭐를 한다. 뭔가 우리가 사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대명사가 아주 출제되기가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 보니까 being able to talk,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뭐 하지 못하냐면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100 이하를 깨닫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을, 다른 것들을, 뭐와는 다른 것이냐면 그들 스스로와는 다른 것들을 인식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즉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같으면 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I love me가 아니라 I love myself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시면
여기서의 주체는 other people이야.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알아. 무엇을? 다른 것들을. 뭐하는 다른 것들이냐면 그들 스스로 하는 다른 것들이지. 그러니까 알고 있고 인식하는 주체는 other people이고 보니까 아 그들 스스로 그들 자체와는 다른 것들 그 다른 사람들 지들 스스로와는 다른 것들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들을 인식하고 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themselves는 앞에 있는 people을 받는 것이니까 그대로 제기대명사를 쓰는 것이 맞겠다. 동작의 주체와 동작을 받는 대상이 일치할 때 그 대상 자리에 뭐를 쓴다? 제기대명사를 쓴다. 반드시 해석이랑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4번. 다섯 개인데 동사나 동사에 ES가 붙은 케이스 아니면 투동사 ING, PP, 동사 ED 이 다섯 개의 형태 중에 하나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요것은 그냥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Being이니까 이 문장을 구조 분석해서 일단은 BING면 동사가 아닐 거 아니야. 동사가 아닌 자리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길어 이거? 오호라 이것은 의미한데 that 이하를 의미한데 아이들이 does not understand 아이들이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 스스로를 적절하게 뭐로써 생각하는 존재로서 since 왜냐하면 그것은 깨닫지 못하니까 무엇을 그 자신의 생각과 perception 인식과 지식과 기억들이 봐봐 that이 있지 접속사 그 다음 뭐 나왔어? 주어 있죠 그럼 뭐 나와야 돼? 동사 있어야 되지 동사가 일단 아니지. 뒤로 가봐. 동사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동사가 돼야겠네. 바꾸면 끝. 됐습니까? 5번 볼게요. 노인데 일단은 컴마 컴마를 좀 지어보시면 앞에 엔드가 있잖아. 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일단 요 4번 케이스는 아주 고전적이고요. 중요한 케이스. 3번 마찬가지 중요한 케이스. 해석을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5번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3번과 더불어서 평가가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야. 어려우면서. 봐봐. 뭐냐면 뭐를 쓴 다음에 end를 쓴 다음에 혹은 but를 쓴 다음에 or를 쓴 다음에 다 접속사 아니야. 그 다음에 a라는 형태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밑줄이 딱 거져 있으면 야 앞에 a라는 형태도 있고 b라는 형태도 있을 텐데 얘가 a랑 일치하는 거야? b랑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얘가 정답이 즉 맞는 보기이라면 A랑 일치하면 맞는 보기고 B랑 일치하는 거면 얘가 틀린 보기니까 정답이잖아 그치? 그거를 확인해 보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형태로 가늠할 수 있는 게 두 개니까 요것은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뉘앙스야. 알겠어? 이것도 해석이랑 구조 분석을 한다. 이게 평가원이 어법을 내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 뭐를 시킨다? 구조와 해석을 시키는 그 케이스가 있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기대명사와 병렬구조 형태 end 다음에 뭔가 밑줄 쳐 있으면 요 앞에 동사 원형 형태가 있을 텐데 그 형태와 일치하는 게 맞는지를 보는 거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아이들이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다른 경험들과 관점들을 그들 스스로 하는 다른 그랬을 때 그들은 취할 수 있어 무엇을? 그들 자신의 생각에 대한 관점을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마인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니까 to take to know 병렬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take랑 know가 병렬되는 게 맞는 해석이니까 5번도 맞는 보기이다. 되십니까? 답은 4번. 하나하나 포인트가 다 주옥 같은 포인트들이야. 쉬운 포인트들이었고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거져 있다. 접속사에 거져 있으면 그 접속사의 특징을 알긴 알아야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뒤에 구조가 그 다음에 ED 형태가 있으면 일단 동사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는데 동사가 아닌 경우에 동사가 맞아. 과거 동사야. 그럼 거의 맞아요. 동사가 아닌 분사의 경우에 ing랑만 구분하면 끝이다.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뭐뭐 하는 뭐뭐 된보다는 명사를 기준으로 이 명사가 뭐뭐 하는 건지 되는 건지. 3번. 대명사 내지 제기대명사 무조건 해석이랑 구조 분석. 4번. 다섯 개 중에 하나일 때 이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확인. and but or 뒤에 뭔가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성분과 일치하는지 그 앞에 있는 똑같은 모양의 성분과 해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 자, 30번 가겠습니다. 참 요 파트를 어려워하시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어휘부터 하나 보자고요. 요구하다. 콜이 부르는 건데 콜 upon 하면 요구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call upon을 쓰고서 명사 쓰고서 투동사를 써. 그러면 이 명사가 투부정사 하도록 요구하다. 하나 필기. 두 번째 드라이브가 이끌어내다가 되겠습니다. 이끌어내다, 유도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있나? 봐봐. 목적어가 먼저 나온 상태에서 주어동작 됐습니까? 이거는 문장을 전체로 한번 보기는 봐야 돼. 근데 많이 나오는 도치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 명사, 얘도 명사일 거 아니야? 이거일 거 아니야? 첫 번째 명사를 주어가 두 번째 명사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문장을 보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개념은 그렇고 문장을 보자고. 그리고 스크루티니는 정밀한 조사, 정밀조사가 되겠습니다. 정밀조사. 이렇게까지 하고서 문장 하나 보자. 됐니? 보겠습니다. When you encounter a new thought, 너가 새로운 생각을 마주하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이 되겠죠. 됐습니까? 당신은 요구합니다. 무엇을인데, this state란 명사 다음에 to drive니까, 뭐뭐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지. 사실상 ask랑 똑같은 말이야. 봐봐. 너는 이 상태는 앞에 나온 상태가 되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가 이끌어내도록 요구합니다. 무엇을? 의미를. 그 다음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는 거 판단 혹은 다시 한번 동사 원형이니까 뭐랑 병렬되는지 보세요. 봐봐. 당신은 요구해. 그러니까 얘가 해석상 여기도 동사 원형이지. 그 다음에 투 동사 뒤에 동사 여기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렬 문제는 아니지만 오어 같은 접속사 뒤에 이렇게 뭐가 있으면 얘 아니면 얘랑 병렬일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해 보셔야 돼요. 새로운 생각이 나오면 당신은 요청한대. 이 상태한테 이끌어내도록 의미나 동의나 비동의나 판단 혹은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 상태가 중립적인 채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겠죠. 그러니까 얘랑 병렬이야. 이렇게. 그래서 원, 목적격 보어 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니까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는 나도 몰라. 이거를 얘랑 비교해보니까 해석이 얘랑 같다. 이거야. 다시. 당신이 새로운 생각이 나면 새로운 생각을 마주할 때 당신은 요청해 이 상태가 의미나 동의, 비동의, 판단을 이끌어내도록 요청을 해. 혹은 이 상태가 중립적인 것을 유지하도록 요청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 있는 것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는 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Every thought you encounter, 너가 마주하거나 conjure up, 뭔가 생각해내는 모든 생각이 You filter through this stage. 봐보세요.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가 주어처럼 보여. 그 다음에 당신이 마주하는 그리고 conjure up, 뭔가 나타나지는, 뭔가 떠오르는 당신이 떠올리는, 마주하는 모든 생각이 동사를 보려고 했는데 뭐야? 다시 한번 주어 동사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는 것은 맞아요. 모든 생각인데 당신이 마주하고 당신이 생각해내는 모든 생각을 당신은 걸러냅니다. 뭐를 통해서?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읽히는 문장은 아니란 말이지. 왜? 문장 구조가 그지 같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런 문장도 나올 수 있구나를 개념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딱 볼 때 잘 안 읽혀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보니까 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OSV 도치가 나올 수 있구나를 한 번 더 염두에 두자고. 이 개념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당신의 뭐 할 수 있냐면 관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정밀조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As 뭐 할 때냐면 당신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 낼 때 어떤 생각이냐면 that stimulate 자극시키는 건데 당신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어떤 생각을 만들어 낼 때 이러한 정밀조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읽어보면은 별 어려운 단어 없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자고요. 알겠습니까? 구조 보는 거니까. 봐볼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요그 형식을 이 문제 유형을 어려워하더라고. 일단은 누차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보기는
A냐 혹은 not A냐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방어하냐 공격하냐 이 뜻이야. 반박하냐 동의하냐 이 뜻이야. 입증하냐 반박하냐 이 뜻이야. 축적하냐 축적하지 않냐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답이 될 수 있는 보기는 뭐라고? 정답이 될 수 있는 보기는 반열을 가진 보기여야 돼요. 보기의 구성을 A야 B야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A야 A의 반대말이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반대말이 있는 거여야 돼. 예를 들어서 밑줄에 information이야. 반대말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동답일 수 없죠. 됐습니까? 딱 보면은 4번, 5번 필터가 거른다인데 거른다의 반대말이 뭐야? 거르지 않다? 만들 수야 있겠지만 좀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어지는 문장과의 이어지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야. 이어지는 문장과의 연관성이야. 주제를 알고 있으면 좋기는 좋아요. 주제를 알고 있으면 좋긴 좋은데 앞에 무슨 얘기 했어? 뒤에 무슨 얘기 나와? 이게 중요해. 전반적인 주제 알고 있으면 좋아. 근데 주제보다는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쫀쫀하게 읽을 수 있는지를 보는 그 취지가 이 문장의 테마거든. 알겠어? 그 다음에 정답이 되는 보기는 정답이 되는 보기 즉 틀린 말 어색한 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보기는 반드시 그게 지문 내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인 보기들 그러니까 문맥상 맞는 보기들은 그런가 보다 어디 있지 이런 느낌 들 수 있는데 정답이 되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건 반드시 근거를 주려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시작! 우리는 보는데 현실을 뭐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축적해왔던 생각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보존된 어떤 인식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뭐 보존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보존된 상태니까 축적하는 거 괜찮죠? 나쁘지 않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이끌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뭘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실제 살면서 축적해왔던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축적해온 생각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들이 이끌어내게끔 합니다. 의미를, 동의를 비동의, 판단. 모르겠으면 뭐야? 중립적인 상태로 있기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근거에서 내가 살아온 경험, 생각, 지식의 근거에서 뭔가를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생각을 할 때. 어렵지 않고. 모든 생각을 당신이 마주하거나 생각해내는 모든 생각을 당신은 걸러내요.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그치?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나랑 안 맞아. 그럼 걸러내겠죠. 이 말이죠. 나쁘지 않고. 좋아. 당신은 이러한 정밀조사를 관찰합니다. 뭐 할 때 당신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생각을 할 때 집중하세요. 다음번에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다음번에 누군가한테 동의하지 않을 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치채보래. 어떻게 당신의 마인드가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지 생각을 어떤 생각이겠어?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럼 내 축적되어 왔던 그 지식에 반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죠. 이게 입증하는 건데 당신의 관점을 입증하는 어때? 입증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야? 너 생각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럼 내 생각을 뭐 하는 거야?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을 입증하는 그러한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당신의 친구가 defenses 옹호해 그러니까 방어해 정치적인 어떤 인물을 너가 싫어하는 그러면 알아채 보세요. 어떤 게 막 올라오는 것을 뭐가 올라오냐면 반대의 생각 어떤 생각이야? 당신의 마인드에 들어가는 그 반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옹호한다는 것이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거니까 나와는 생각이 다른 그 후보자를 옹호하는 거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반대의 생각을 하겠죠. 맞는 말이지. 이것이 발생을 하면 생각해보세요. 잠깐 동안 어디에서 이러한 감정, 친구가 옹호하는 이 사람이 싫다, 반박하고 싶다는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너가 이러한 것들을 특정한 그 순간에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원래 나는 그 후보자를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드는 감정을 쌓아왔으니까 축적되어 왔으니까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attract 끌어들입니다. 그것들 뭐겠어? 그것들 반대하는 생각들. 그리고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내 생각이 맞고 네 생각이 틀리는 거 아니야. 당신의 믿음을 입증시키고 강화하는 거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 그러니까 contradict의 반박하다가 아니라 reinforce 정도? 강화하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어지는 문장과 연관성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기는 그것인지 다른 것인지가 아니라 그것인지 반대말인지 반대말이 있는 보기여야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수능에서 그러니까 3번, 4번 헷갈려. 그런데 3번은 반의어가 확실해. 굿이야. 굿. 배드가 있잖아. 근데 4번은 좀 애매. 그럼 몇 번 답이야? 3번이 답이야. 알겠습니까? 넘어갈게. 34번. Affective인데요. 스펠링 잘 보시고요. 감정적인, 정서적인이라는 뜻이고 은근 잘 까먹기 쉬운 그 형태고 더 레터인데 이게 있잖아. 더 포머가 있고 더 레터가 있어요. 더는 뺄게. 그럼 얘를 우리가 전자라고 하고 얘를 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앞에 반드시 두 개의 어떤 형태를 언급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 나온 것이 전자야. 예, 순서상. 얘가 포머구나. 얘가 후자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잘 나오는 패턴이야. 자, 그래서 후자라고 쓰면 돼요. A, B 중에 B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다. 되십니까? 갈게. 문장. From the social domain perspective. 어떤 관점이냐면 사회 영역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트리트먼트, 이러한 대처, 이러한 처리인데 감정과 추론에 대한 처리야. 뭐로써? 좀 독특하고 뚜렷하고 별개의 것이고 opposing 반대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써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represent 나타냅니다. 잘못된 이분법을 나타냅니다. 봐봐. 어떤 느낌이 들어?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쓱 한번 해석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본인이 해보세요. 어떤 관점에 따르면 감정과 추론 혹은 이성이야. 이것에 대한 처리인데 이것을 뭐로써 처리하는 거냐면 distinct, 뚜렷한 것, 별개의 것으로 혹은 반대의 영향력으로 그것을 간주하는 것이 잘못된 이분법을 보여준다니까 이거를 분리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의 뉘앙스가 드는 게 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분석을 해서 뭐 여기는 전면구고 여기는 주어고 여기는 묶여서 뭐 as고 뭐 전면구고 동사야. 이거는 구문이고 그래서 무슨 말인데 어떤 게 핵심인데 이래봤을 때 그 핵심을 말할 수 있어야지 독해가 되는 거라고. 감정과 reasoning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느끼면 끝이라고. 독해는. rather 보는 순간 뭐냐면 위랑 같은 말을 하겠구나 이 뜻이겠죠. 왜 rather는 앞이랑 뒤랑 뉘앙스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강조하는 거 아니야. The assumption 가정인데 가정이 뭐냐면 that 이합니다. Affective experience 잠깐만요. 그러니까 affective experience는 뭐겠어? 위에 나온 단어 중에서 정서적인 경험이니까 emotion이겠죠. 이게 보여야 돼요. 정서적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한 컴포넌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moral judgment 도덕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 얘는 뭐겠어? 얘겠지. 이렇게 이게 독해다. 알겠어?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했던 말, 특히나 연결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가 없음. 그러니까 얘가 뭐를 봤는지를 계속 고민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절차가 되겠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정답을 향해 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라고요.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외우고 문장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말 자체의 속뜻을 모르면 필자의 의도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필자의 의도만 파악하려고 하고 단어가 없는 것보다 낫긴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뭐 하는 거야? 누가 단어를 많이 하냐가 아니라 누가 문제를 잘 푸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내가 누누이 수업 뒤에 하는 말씀인데요. 항상 이게 무슨 말일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해. 내가 구문인사이더 파트 2에서 누렇게 계속 말하잖아.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귀찮겠지만 힘들겠지만 해야 돼. 야. 여러 문장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한두 문장을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시 있어요. 그럼 얘랑 병렬이겠지. That 가정이 뭐냐면 letter, 편지라고 읽으면 절망. 이 뭐야? 후자니까 얘겠지. 맞아. 아,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이 포함한데 뭐를 포함하냐면 complex integration, 복잡한 통합을 포함합니다. thought, feelings and experiences, 생각, 감정, 경험들의 통합을 필요합니다. 얘는 뭐야? thought, feelings, experience. 얘는 A겠지. 얘는 B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셔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떤 말이야? emotion과 reasoning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연관이 된다.
A는 B의 구성 요소이고요. B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런 요소들의 통합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오라. 끝. 여러분들이 수능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수능이 한 30일 남았죠? 한 달 남았죠? 대박나기를 기원해요. 그리고 이 수시도 쓰고 할 거 아니야? 최저도 있고 할 건데 영어가 아주 베스트한 과목이냐? 가장 중요하냐? 그렇지가 않죠. 나도 양심이 있는데 영어선생이라고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없잖아. 그치? 다 중요해. 근데 영어를 끝까지 등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영어를 잘 보는 것이 수학을 잘 보는 것보다 덜 중요하긴 해요. 수학을 잘 보는 게 짱이고 문과는 국어를 잘 보는 게 더 짱일 것이고 이과는 과탐이 더 중요하겠죠. 영어가 거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를 못 본다라고 좋은 건 또 아니잖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본인들이 국어가 2 나오는데 3 나오는 거를 영어 1로 커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수학 등급 하나 떨어진 게 눈물 나긴 하겠지만 영어를 잘 봐서 커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영어 자체로 최저를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영어가 본인들의 입시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야. 근데 이 중간에 막 이렇게 막 흐지부지 되고 특히나 열심히 했던 친구들 마찬가지로 수시를 쓰면서 그게 좀 전환적인 포인트가 되면서 약간 수시로 그냥 간다 이런 마인드 때문에 정시를 아예 놓는 친구들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자고요. 영어가 여러분들의 입시의 길을 밝혀줄 거라고 알겠습니까? 아 영어 때문에 대학 갔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야, 선생님은 영어를 잘 봤어요 라기보다는 대학을 잘 갔으면서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그 대학을 잘 가는 루트에 영어가 들어있으면 매우 뿌듯할 것 같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들 잘해야지. 그런데 영어도 밸런스를 맞추면서 끝까지 가야 돼. 알겠어? 왜 얘기했지? 아무튼 문제 가겠습니다. 빈칸이 맨 끝에 있으니까 빈칸 먼저 읽고서 시작을 할 텐데 연결사 있냐 이거? 있잖아. 중간에 웨더 아까 봤던 거네. 웨더를 하나 체크해 준 상태에서 시작을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빈칸 읽을게. 정보인데 얻어진 정보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정서적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에 정서적인 영향력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얻은 정보야. 말 들을 게 어렵네. 근데 봐봐. 어쨌든 간 정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문을 안 읽었기 때문에 여기가 잘 안 들어와요. 사실 방금 한 문장 읽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보여. 정서적인. 아 정서적인 정보 A구나. 이렇게 보면 끝이야. 사실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처음 읽는 거고 처음 읽는 것처럼 가겠습니다. 정보가 뭐뿐만 아니라 과거나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도덕적인 상황들에 대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러한 정보는 빈칸하다. 그럼 정보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생각으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처음에는 자 갈게. 어디냐? 여기 무슨냐? 사회 영역 이론은 봅니다. 감정과 도덕적인 판단을 reciprocal 밑에 있어요. 상호 호환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느낌 오지? 같이 공존하는 거구나. 이게 disentangle, 풀어낼 수 없다는 거죠.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 관점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emotivist나 intuitionist, 직관주의적 접근 방식과는 다르대요. morality, 도덕성에 대한 그것이 주로 기반을 두는데 연구의 기반을 둡니다. 어른들에 대한 그리고 우선권을 주는데 감정적이고 이게 약간 함축적인 과정들의 우선권을 준다는 거지. 뭐 하면서 이성적인 추론은 피하면서 주로 사후의 합리화로서 무슨 말이지? 뭔가 아무튼 이거랑 다르다 이런 느낌이죠. From the social domain perspective 이런 이렇게 사회적인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트리트먼트, 감정과 이 이성을 좀 별개의 것, 반대의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다루는 것이 잘못된 이분법이래. 안심이 되지.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은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반대의 내용인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겠지. 근데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대유법, 감정과 이성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무튼 첫 번째 문장이 맞는 것이구나.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봐라. 관계를 알겠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가 지금 A고 얘가 B야. 됐어. 뗄래야 뗄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감정과 여기서는 이제 도덕적 판단을 reasoning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두 개를 뭐라고 보는 거? 반대의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됐습니까? 끝. 이제부터 문제가 쉬워져요.
오히려 assumption 어떤 가정이 있는데 정서적인 experiences는 당연히 A로 보일 거고요. 이게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에 도덕적인 판단이 얼마나 쉬워. 그러면 A라는 것이 B의 아 구성 요소이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rector 후자의 것은 포함하는데 복잡한 통합을 포함합니다. 생각, 감정, 경험 요것에 통합이 된다 됐습니까? A가 B의 구성 요소니까 B는 A가 어떻게 A란 구성 요소가 쌓여진 것의 총합이다. 이거 아니야. 그죠? 똑같은 말이고. 칸트의 유명한 말을 좀 빌리자면 B인데 뭐가 없는 B야? A가 없는 B는 공허한 것이고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A인데 뭐가 없는 A냐면 이 이성이 없는 A는 블라인드하다. 눈이 멀어 있다니까 이것도 같은 말이죠. 오. 아이들의 정서적인 경험 A가 되겠습니다. 이게 영향을 준대. 어디에? 이해. 인코딩 코드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도덕적인 위반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평가적인 절차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B 아니야. 그러니까 A가 B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다 같은 말이야. 그러면 정보인데 남들에 대한 그 행위에 정서적인 뭐 영향력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야. 어렵긴 하지만 A야 B야. 정서적인 영향력으로 얻어진 거니까 A죠. 이게 뭡니까? B에 영향을 준다. 이게 들어가면 되겠네. 됐습니까? 지금까지 읽은 게 이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돼요? 도덕적 뭔가에 영향을 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보자. 1번. 손상시킨 뒤에 언더라인 원래 깔려있던 가정, 도덕적인 어떤 B에 손상을 주는 게 아니죠. 반대말이지.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 아니야. 그치? 아니죠. 도움이 됩니다. 결정하는 것에 간섭할지 말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안녕. 나타냅니다. 도덕적인 판단이 의존한다는 것을. 뭐에? 행위의 의도.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행위도 왜 나와? 증명해요. 감정적인 어떤 유능감이 대단히 수행을 향상시킨다고. 뭔 소리야? 구성합니다. 토대를 구성합니다. 그 위에서 도덕적인 이해가 만들어집니다. 정확하죠. 답은 5번.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어. 보기를. 그렇죠? 답은 5번이다. 그러니까 나오는 형태가 두 가지일 때 A랑 B가 있을 때 그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이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잘 파악하시면 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와 B의 연관성을 봐. A와 B의 연관성을 봐. 그래서 빈칸 자리가 지금 B에 대한 자리구나 이런 문제였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어지는 문장들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 이어지는 문장이 얘랑 얘가 소재인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 다른 단어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붕 뜨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연결시켜서 보는 연습. 그러니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연결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건너뛰되 다음 문장으로 이해해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글을 읽으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마지막 41, 42 가겠습니다. inadequately 하면 불충분하게 펀드가 돈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을 자금이 불충분하냐. 돼요? 얘는? 스태프는 직원이니까 무슨 말이겠어? 직원이 인력이 부족한. 요거 하나만 보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력이 부족한. 자, 보겠습니다. environmental problems 환경적인 문제들인데 동사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여기 동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묶어주셔야겠죠. 연관된 문제들입니다. 뭐와 연관된 거냐면 농업 생산, 수출을 위한 농업 생산과 연관된 문제들이야. 어디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수출에 대한 농업적인 생산과 연관된 환경적인 문제들. 아무튼 환경적인 문제들이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하기에? to tackle, 다루기에. 그 다음에 ing가 뭘까? 앞에 명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사구문이지. 사용하면서는 어려울 수 있대요. 무엇을? 전통적인 regulations 규제들을. 뭐 때문에? producers 생산업자들이 typically 일반적으로 너무 많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and dispersed 너무 분사돼 있어. 반면에 regulatory agencies 어떤 기관들, 규제 기관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관들은 are commonly 뭡니까?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니까 생산자보다 관리자가 적으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관리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농업에 대한 뭐가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서는 인력난 그 다음에 자금난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끝이야. 됐습니까? 가볼게. 장문독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푼다는 생각, 즉 주제를 본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마다 이어지는 문장과 연관성을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기는 얘야 얘가 얘 반대말이야? Identify야 not identify야인데 봐봐. 확인한다지. 반대말 뭐야? 확인하지 않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색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되겠죠. 봐봐. 뭐가 될까 답이? Motivate 자극시킨다. 괜찮죠? 낙담시키죠. Discourage 반대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Raise 돼. 괜찮지. 올린다 내린다 확실하게 있잖아. 이런 것들. 후보군이지. Significant 상당하다 적다 괜찮고요. Stronger 그치 이런 것들. 강하다 약하다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건 답이 될 수가 없는 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가볼게 일단. 환경적인 문제들인데 이게 농업 생산과 관련된 문제들이야. 수출을 위한 어디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이게 어렵대요. 다루기가 뭘 사용해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왜 생산업자들은 엄청 많고 퍼져 있는데 규제 기관들은 돈이 없고 자금이 돈이 없고 인력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에코 서티피케이션 환경 인증 마크인데 생산에 대한 환경 인증 마크가 Circumvent 뭔가 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뭐에 대한 수단이냐면 사회적으로 의식이 좀 깨어있는 고객들이 뭐 하게끔 확인하게끔 환경적으로 슈퍼리얼 우수한 제품을 확인하게끔 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상추야 상추. 근데 여기서 환경 인증 이렇게 해서 가격이 두 배 비싸. 그러면 좀 의식적으로 뭔가 생각이 깨어있는 분들은 내가 환경을 보존하는 겸 해서 조금 더 돈을 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재배할 때 환경적으로 하면 돈이 들까 안 들까? 더 들겠지. 나오겠지만 뒤에 더 돈을 드는 것을 비싸게 파는 거야. 비싸게 팔 때 소비자가 그래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셈 치고 더 비싸게 사 먹자 이렇게 하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주는데 토대를 준대. 뭐에 대한 토대냐면 그죠? 피를 주는 거야. 프라이스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이 상품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프리미엄은 그 이후에 프리미엄은 만들 수 있대. 재정적인 어떤 동기부여를 누구를 위해서? 이 생산업자들을 위해서 만족시키게끔 무엇을? 그 기준을 만족시키게끔 오! 환경마크를 붙여주면 비싸게 팔 수 있구나. 그러니까 더 해야겠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농업 생산에서 환경오염이 심한데 환경적으로 재배를 하면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바이어 구매자들이 care 신경을 쓸까요? 뭐 할 만큼 충분히 실제로 그 프라이스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을 지불할 만큼 충분히 신경을 쓸까요? 그 프리미엄 가격이 높은데요. 뭐 할 만큼 충분히 없냐면 그 변화를 상품이 생산되는 그 방식의 변화를 자극 줄 만큼 충분히 높은 그 프리미엄을 지불할 만큼 신경을 쓸까요? 소비자가 실제로 환경 마크가 있다라고 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먹을까요? 이 뜻이거든. 근데 그게 어떤 프리미엄이냐면 실제로 상품이 생산되는 즉 상품이 환경적으로 생산되는 그 방식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그 충분히 높은 가격이야. 됐습니까? 지불하기만 하면 그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생산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죠. Apparently 분명히 코스타리카 커피는 적어도 그러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환경 마크가 들어간 것을 소비자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적이지 못한 방식을 바꾸겠다 이 이야기야. 조금 어렵긴 하죠. 여기서 한 연구가 이 질문을 조사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Certified Organic Coffee.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인증된 커피에 대한 질문을 조사했대요. 물음을. 이게 재배가 되는 것인데 이 지방 코스타리카의 어떤 농업 지역이래. 여기에 있는 여기래. 됐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코스타리카 파머 농부들이 직면한 거지. 엄청난 압박에 뭐로부터? Non-certified market이야. 무슨 마켓이야? 인증하지 않은 마켓. 무슨 말입니까? 환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켓이죠. To raise 뭐 하라고요? Their cost, 그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라고요.
그럼 증가시키는 게 맞아? 떨어뜨리는 게 맞아? 모르겠어? 넘어가. 이게 전략인데 엄청난 환경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야. 아니 근데 왜 비용이 증가하지? 잠깐만 뒤에 볼까? 이상한데? 반대로 올가닉 프로덕션, 유기농 생산은 일반적으로 포함할 뿐만 아니라 봐보세요. 여기서 얘랑 non certified market이랑 지금 얘랑 반대지. 얘는 환경적인 제품이니까 맞아? 이것이 일반적으로 높은 노동 비용을 포함할 뿐 아니라 또한 컨버전 뒤집는 건데 화학 기반의 생산을 갖다가 다른 걸로 환경적인 걸로 뒤집는 것이 또한 yield 생산량을 줄이니까 원래 안 좋긴 안 좋아. 농부 입장에서 대신에 비싸게 파니까 좋은 거지. 그런데 보세요. Non-certified market이면 환경적으로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비용이 높아지겠어? 생산 비용을 줄여가지고 단가를 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raise가 아니라 reduce 정도 공이 맞겠죠. 반대말. cost를 raise, 비용을 높이는 것은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화학비로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만드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마크를 받는 순간 비싸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non-certified는 인증이 안 된 거니까 환경적으로 부담이 없는, 환경적으로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원래 하던 방식인데 왜 비용이 높아지겠어? 이상하지? 어디를 보고? 여기를 보니까 반대인데 반대에 해당하는 오가닉이 높은 비용을 쓰는 게 맞는데 얘는 높은 비용을 쓰면 안 되겠죠. 반대겠죠. 그러니까 reduce.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쉽지 않아. 그리고 넘어올 때 좀 찜찜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더 읽어보니까 아 여기서 얘랑 비교를 하는구나. 정답이 되는 보기는 반드시 근거가 있다고요. 비교해보니까 같을 수가 없구나. 여기서 higher cost를 쓰는 거니까 어디서? 올가닉에서.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겠다. 당연히 반대겠다. reduce겠네. 가보시면 게다가 초기에 certification 인증, 그 다음에 그 인증을 받은 것을 그 다음에 매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높겠죠. 환경 마크를 받았어 처음에. 근데 다음에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 마크를 받는 순간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라. 어서가 발견한 것에 따르면 유기농 인증이라는 것이 향상시킵니다. 무엇을? 커피 재배자들의 환경적인 퍼포먼스를 향상시킨다가 결론 되겠죠. 됐습니까? 효과가 있구나. 끝!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코스타리카가 선도합니다. 방식을 글로벌 커피 생산의 방식을 선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환경 나와야지. 왜 올가닉 프로덕션이 뭐가 됐을까? 더 왜 인기가 있을까? 그냥 좋은 거 맞는데 인기가 있다는 거죠. 에코 증서가 차이를 만들 수 있니? 어디에서? 환경적인 문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들 수 있다가 잖습니까? 답은 3번. 커피 생산인데요. 환경적인 파괴의 주요 원인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 파괴에 대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커피를 환경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거잖아. 아. 소비자의 인식인데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상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잠깐 소비자가 인식이 높다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주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답은 3번. 요것도 3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시죠. 지금이 딱 그럴 때예요, 여러분들. 거의 이제 변하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마음에 약한, 좀 약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아. 내가 90점 맞아서 1등급이었어, 9월 달에. 근데 수능 때 3등급 나올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4등급 나오다가 수능 때 웬걸 2등급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전혀 몰라요. 내가 할 거를 끝까지 하는 거야.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게 최선의 결과이구나를 그때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금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최고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30일이든 2주든 1주일이든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